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네? 38.3%. 네. 와. 10명 중에 4명은 거의 40%. 안타깝게도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시켜요. 네. 근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비만이 아니에요. 표준 체중인데 이상하게 질병의 발생이 높다는 게 보고가 됐어요. 오. 특징이 뭐냐? 복부 비만이 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정상 체중이라도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부 비만은 결국에 이 복부, 배 안에 지방이 많이 있는 사람. 내장 지방이 많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BMI보다 복부 비만 지표가 훨씬 질병을 예측하는데 사망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특히 소장, 네. 대장들이 복부 안에 막 꼬여갖고 있는데 이 사이사이를 안정시켜주는 막이 있어요. 막. 네. 그걸 장관막이라고 해요. 천처럼 생기는 장관막에 지방이 기본적으로 원래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더 많은 지방이 이 장관막에 막 붙어 있으면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지방을 무슨 지방이라고 그러죠? 내장 지방이라고 하죠. 그럼 선생님, 이 배가요. 이 밥을 한 끼를 안 먹었는데도 나와 있다라는 거 여기에 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 나온 사람은 그냥 다 내장지방 위험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뭐 복부에 근육이 이렇게 둥그렇게 나온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장지방이 내가 얼마나 많은지 결론적으로 복부 미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 둘자. 허리둘레는 어떻게 되냐? 우리 양쪽에 갈비뼈 가장 하단 부위가 대략적으로 만져질 거예요, 옆구리. 네. 네. 그것과 장골눈과 갈비뼈 가장 아래 사이. 대략적으로 어디가 되는 제일 많이 나온 부분. 배꼽 선상.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뭐 한 3cm 내외 이상은 빼야 됩니다. 사실 이상. 그렇죠. 옷 때문에요? 네, 옷 때문에. 저는 3cm를 빼면 109가 나옵니다. 저는 3cm를 빼면 76. 오. 저는 86. 아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만.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만 복부 비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행이다. 예. 기준이 뭐냐면요. 남자는 90cm. 아, 말이 너, 말이다. 말이 됩니다. 오. 그 이상부터 이제 질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자는요? 오. 여자는 85cm. 아, 나 복부 미만은 아니야. 네. 자, 남자는 90cm라는데 인치로 따지면 우리 옷 35.4인치. 와, 꽤 높네. 35인치 넘어가면 복부 비만이 있다고 그러고요. 여성의 경우 한참 쪄도 되겠네. 33.5인치 정도. 아, 그러면 4를 안 넘으면 그렇게는 34는 안 돼. 그렇죠.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네.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살도 많이 쪄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또 이제 요요도 겪어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유독 이 복부 지방이 그 질병에 굉장히 해롭고 또 심지어 생명에까지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복부 비만이 있게 되면 특히 네.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 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아지는 거로 돼요. 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동맥 경화도 유발하고 혈압도 높이고 네. 콜레스테롤도 높여서 결국에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죠. 심근경색증이 바로 급성으로 오게 되면 한두 시간 안에 병원에 와서 치료받지 않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50% 이상 대부분 안타깝게도 사망할 수 있어요. 무서워. 두 번째는요. 흔한 질환인 당뇨입니다. 당뇨. 아, 무섭죠. 네. 내장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네. 당뇨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요. 무섭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뭘까? 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암은 생명에 아주 치명적이죠. 안 빠지는 것이 없어요. 네. 그럼 우리 몸에 면역세포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면역세포가 많아져요. 그럼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만성의 염증 상태는
세포 성장을 계속 증식시켜갖고 결국에는 종양이 생기고 그러면 이 악성 종양을 한마디로 암이라고 하죠. 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내장 지방을 줄여서 우리 허리둘레를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